요즘 핫한 클라이밍. 클라이밍은 몸 대부분의 중요한 근육들과 힘줄을 사용하고 사용되지 않는 근육들도 사용한다고 해. 다이어트를 할까 생각한다면 완전 추천. 시간당 1000칼로리에서 1500칼로리를 소모한다고 하거든.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내가 도와줄게. 클라이밍은 실내와 야외로 크게 나눠져 있어. 초보자들은 실내 클라이밍을 먼저 하는 걸 추천해. 실내 클라이밍은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고 안전하게 연습할 수 있기 때문이야. 비용을 생각해도 실내 클라이밍이 훨씬 이득이야. 야외는 그냥 가서 타기만 하면 공짜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실외 클라이밍은 생각보다 장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준비할 수 없으니 실내부터 체험하는 걸 추천해. 야외는 실내에 익숙해지고 다른 도전이 필요하거나 자연을 경험하고 싶을 때 시작해봐. 실내 클라이밍을 하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 일단 편안한 복장이 필요해. 잘하는 사람은 반바지를 입기도 하지만 무릎이나 다리에 멍이 들 수도 있어서 초보자들은 긴 바지를 추천해. 티셔츠는 편안한 걸 입되 너무 크면 클라이밍을 즐기는데 방해가 된대. 또 밑에서 봤을 때 옷 속이 다 보이기 때문에 너무 큰 사이즈의 티셔츠는 피하도록 해. 두 번째는 신발이야. 암벽화는 대부분의 곳들에서 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이라면 대여받아 사용해보는 게 좋아. 사이즈는 자신에게 편한 게 좋지만 크게 신는다면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줘. 세 번째는 테이프야. 테이프가 왜 필요하지? 생각할 수 있지만 테이프는 우리의 소중한 손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해. 손에 물집이 잡히는 걸 방지해주고 혹시 모를 부상에 대비할 수 있는 거지. 마지막으로 초크야. 초크는 필수는 아니지만 손에 땀이 많다면 손이 미끄러워 클라이밍을 즐기기 힘들 거야.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이 초크지. 초크가 땀을 흡수해줘 그립감을 높여주거든. 이제 장비까지 준비됐으니 클라이밍을 하러 가볼까? 잠깐! 클라이밍을 처음 등록할 때 강습을 받는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 우리는 언제나 떨어진다는 위험을 가지고 도전을 하게 돼. 떨어질 때도 안전하게 떨어지기 위해서 낙법을 연습하는 것을 추천해. 낮은 곳에서 떨어졌을 경우 두 다리를 먼저 착지하고 뒤로 누우면서 목은 가슴 쪽으로 붙여 낙법을 하면 돼. 이때 두 팔은 바닥을 절대 짚어서는 안 돼. 부상의 위험이 있거든. 자세한 건 영상을 찾아보고 연습하는 걸 추천해. 클라이밍이 너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면 실력이 늘까? 당연한 거지만 자주 연습을 하는 거야. 클라이밍에 필요한 근육을 단련하고 기술을 연습할 수 있거든. 그리고 잡는 힘을 기르는 거야. 클라이밍은 우리가 평상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전완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완근 운동을 해주면 좋아. 요즘 핫한 클라이밍에 대해 알아봤는데 다들 안전하게 운동하길 바래.